오 진짜 이거 술렁거 아니야? 오늘 바지락 술집면 뜯어보면은 액상수프, 후레이크 그리고 진짜 바지락이 들어있습니다. 하나는 바지락을 추가로 넣고 하나는 그냥 끓이겠습니다. 면을 넣고 후레이크, 바지락, 액상수프까지 넣고 자 섞어주고 부탁드립니다. 라면 끓이는 거야 뭐 끝났습니다. 끝! 하이 하이! 자 오늘은 삼양에서 나온 바지락 술집면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. 아 재밌는 제품 출시했어요. 바지락 술집면이라니 진짜 바지락이 들어있더라고요. 그리고 혼밥과 혼술엔 바지락 술집면이라 돼있어가지고 아 또 혼술족 알겠습니까? 과연 술이랑 먹으면 맛이 어떤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먹을 술을 페어링스 따라란 따라란 딴 청하스. 짜잔스. 자 보면은 이거는 바지락 따로 안 넣고 끓인 거. 바지락 살은 다 빠져있어요. 바지락 살은 이렇게 있는데요. 아 신기하죠. 라면에 뭐 바지락을 넣어주고 그리고 후레이크는 이런 뭐 고추나 파 같은 거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바지락 더 넣고 끓인 거. 자 일단 아무것도 안 넣은 원래 라면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부터. 오? 오 진짜 이거 술 넣은 거 아니야? 오 그 바지락 술찜 진짜 그 국물 맛이 납니다. 일단 조개 향이 은은하게 나고요. 그리고 그 술집 먹을 때 진짜 약간 그 은은한 청주 향 같은 그런 술의 맛이 살짝 납니다. 그리고 약간 은은하게 버터 향 같은 게 나요. 그리고 요거야 뭐 맛이 비슷한데 역시 제가 바지락을 더 넣으니까 훨씬 풍미가 깊습니다. 자 그럼 면 면에 조개 향이 잘 배어 있어요. 오 괜찮다 이거. 와 이거 맛있습니다. 술안주하기 괜찮아요. 약간 버터 향이 나가지고 그 봉골레 약간 그런 맛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물 자체는 빨간 국물이잖아요. 꽤 칼칼합니다. 그리고 요 바지락을 먹어봐야겠죠. 근데 뭐 쬐깨납니다. 이거는 뭐 별 감흥 없어요. 그냥 조개만 나다가 사라집니다. 너무 쬐깨내가지고 요래 김치 딱 싸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죠. 요거는 어차피 뭐 맛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. 아, 술 한 잔 땡긴다. 짠짠스! 아, 와, 이 국물이. 아, 이 바지락 더 넣어서 해 먹으면 확실히 이 국물보다는 훨씬 진합니다. 근데 맛 자체는 뭐 거의 똑같고요. 아 이건 매력 있네. 아 이 김치 싸 먹으면 기가 막히네요. 아 이거는 진짜 술안주하기 너무 좋다. 겨울 시즌 한정이라 그러는데 계속 팔았으면 좋겠긴 하네요. 이것도 굉장히 특색 있는 라면이기 때문에 계속 먹기에는 조금 질릴 거예요. 근데 술안주로 이렇게 한 명씩 먹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네요.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청양고추랑 다진 마늘 같은 거 좀 더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대충 뭐 두 개의 맛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없겠습니다. 아 이 국물은 진짜 술을 부르는 국물 맛이다. 약간의 그 버터 맛 나는 것 같은 그 맛이 괜찮게 잘 어울려요. 살짝 술맛도 나고 이거는 뭐 소주랑 먹어도 좋지만 요런 청아 이런 거랑 먹기 참 괜찮네요. 이 향긋하고 감칠맛 나는 바지락 술찜이 라면과 만나가지고 술과 잘 어울리는 라면은 나야나 하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? 짜잔스! 아... 자 오늘 바지락 술집면 한번 먹어봤는데요. 와 이거 괜찮습니다. 조개의 비린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조개찜 조개탕 이런 거 좋아하시고 특히 바지락 술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 좋아하실 겁니다. 다만 살짝 그 버터 향 같은 게 나는데 그거는 좀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라면은 올겨울에 술안주는 이겁니다. 이래 정리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!
끝! 아우. 와, 이거 진짜 술 맛이 나요. 오, 신기하네. 아, 청아를 딱 먹고 이걸 먹으면 진짜 바지락 술집 먹을 때 그 느낌이 살짝 나요. 둘 다 향이 있으니까 향 느끼고 향 느끼고 아무튼 괜찮네요. 그 술집 그 향이 나요.